show with that doo IQ 처녀 할머니의 유언. 한 시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순결을 지켰다. 남자를 한 번도 못 만나봤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죽기 전에 장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죽으면 뮤비의 다음과 같이 새겨달라고 부탁했다. 처녀로 태어나, 처녀로 살다, 처녀로 죽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의사는 비석쟁이에게 이 뮤비를 잘 부탁했다. 그러나 비석쟁이는 뮤비 명이 쓸데없이 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짧은 글로 대신했다. 그 글은 바로 미개봉 반남. 아이쿠, 스님이 냉면 먹는 법. 어느 더운 여름날, 스님과 제자가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저 멀리 냉면집에서 50% 세일을 하고 있었다. 스님과 제자는 돈도 아낄 겸 냉면을 먹으러 갔다. 냉면집에 들어서자 동업원이 물었다. 스님, 뭘로 드릴까요? 스님이 대답했다. 물냉 하나, 비냉 하나. 그런데 종업원이 가지 않고 난감한 표정으로 머뭇거리고 있었다. 스님이 물었다. 왜? 뭐가 잘못했소? 그러자 종업원이 말했다.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스님이 멋쩍게 웃으면서 종업원의 귀에 대고 작게 말했다. 밑에다 깔아. 아이쿠, 거북이와 달팽이, 그리고 군뱅이. 한마을에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가 살고 있었다. 셋은 같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리고 첫 등교를 하던 날, 설레는 마음으로 거북이가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달팽이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다. 마음씨 착한 거북이가 달팽이에게 말했다. 야, 달팽아, 내 등에 타. 내가 태워줄게. 그러자 달팽이가 말했다. 거북아, 정말 고마워. 지각할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거북이와 달팽이는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면서 학교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앞에 군뱅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기어가고 있었다. 군뱅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출발해서 열심히 등교하던 길이었다. 마음씨 착한 거북이가 군뱅이에게 또 말했다. 야, 군뱅아, 너도 내 등에 타. 내가 태워줄게. 그렇게 군뱅이마저 거북이 등에 타게 되었는데
먼저 타고 있던 달팽이가 굼벵이에게 하는 말. 야, 꽉 잡아. 거북이, 존나 빨라. 너! 아이쿠, 똥차라고 무시하지 마. 열받은 버스 기사가 한 말은? 어느 동네에 마을버스가 있었다. 20년이 다 돼가는 버스는 겨우 굴러만 다닐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질 급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김요한이 마을버스를 탔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것이었다. 왜 안 떠나는 거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우리의 김요한. 참다 못한 김요한이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기사 아저씨, 버스 언제 떠나요? 그러자 버스기사가 말했다. 조금 있으면 떠나요. 그리고 10분 후, 그래도 출발을 하지 않자 김요한이 짜증이 나서 기사에게 말했다. 기사 아저씨, 도대체 이 똥차 언제 떠나요? 자꾸만 똥차 출발하자고 재촉하는 김요한. 계속 아니. 똥차라고 무시하다 화가 나기 시작하는 버스기사. 열받은 버스기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버스기사가 김요한에게 한 말은 바로 좀 기다려요. 똥 다 차면 떠날 테니까. 아이쿠, 마누라 속옷 사이즈는? 우리의 김요한이 드디어 장가를 갔다.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장하다. 생기다만 김요한에게 시집 온 여자는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과연 누구일까? 정말 궁금하다. 보나마나 엄청 예쁘고 날씬하고 착한 여자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와이프의 생일이 다가왔다. 김요한은 생일 선물로 무얼 해줄까 생각하다가 문득 와이프의 팬티에 구멍이 난 게 생각이 났다. 그래서 예쁜 속옷을 사주기로 결정했다. 난생 처음 여자 속옷을 사러 간 김요한. 부끄러워서 멍 때리던 김요한에게 정원이 물었다. 어떤 걸 찾으시나요? 김요한이 수 두께 말했다. 와이프 생일이라 예쁜 속옷을 선물해 주려고요. 그러자 정원이 물었다. 사모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자 갑자기 당황한 김요한. 지금까지 와이프 사이즈도 모르고 있었다니.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김요한이 한 말에 정원은 뒤로 나자빠졌다. 김요한이 한 말은 바로 34인치 TV 앞을 지나갈 때 화면이 아예 안 보여요.
공간의 주인은 어느 회장님이 애지중지하는 애완견이 한 마리 있었다. 그런데 이 댕댕이는 할 줄 아는 거라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뿐이었다. 개인주의 욕심이 많았던 회장님은 광고를 냈다. 댕댕이에게 도리도리를 시키는 사람에게 1억 원의 상금을 걸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상금을 타려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좀비같이 생긴 한 남자가 나타났다. 회장님이 물었다. 자네는 도리도리를 하게 만들 자신이 있는가? 그러자 자신 있는 목소리로 좀비사내가 말했다. 네, 지금 바로 도리도리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 댕댕이에게 던져서 머리를 맞췄다. 댕댕이는 벽돌에 한 방 맞더니 땡땡거리며 바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좀비사내가 댕댕이에게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도리도리를 하게 되었다. 좀비사내가 한 말은 바로 너 또 맞을래? 그 일이 있은 후 이제는 그 부작용으로 도리도리만 할 줄 알고 끄덕끄덕은 할 줄 모르는 바보개가 돼버렸다. 그래서 회장님은 다시 광고를 냈다. 다시 댕댕이를 끄덕끄덕을 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전보다 더 큰 상금 2억 원을 걸었다. 벌떼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또 성공하지 못했다. 회장님이 크게 실망을 하던 그때 저번에 그 좀비사내가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너무나도 쉽게 말 한마디만 하고 상금 2억 원을 받아갔다. 댕댕이에게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좀비사내가 댕댕이에게 다가가 한 말은 바로 너 나 알지? 아이쿠, 18세와 81세의 차이점. 테스형, 궁금하면 들어와. 들어와. 지금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두 번째, 마음이 연약한 18세. 음교가 연약한 81세. 세 번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18세. 심장질환 안 멈추는 81세. 네 번째, 사랑에 숨막히는 18세. 떡 먹다 숨막히는 81세. 다섯 번째, 수능 점수 걱정하는 18세. 혈당 혈압치 걱정하는 81세. 여섯 번째,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벌써 아무것도 기억 없는 81세. 일곱 번째, 자기를 찾겠다는 18세. 모두가 자기를 찾고 있는 81세. 여덟 번째, 2022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 18세. 2022 월드컵까지는 살고 싶은 81세. 응원은 응원일 뿐. 모두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기가 막힌 중국집 주문. 테스형, 이사하는 날에는 짜장면이지? 웃었다, 웃자, 웃자. 힘들다만, 우리 김요한.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고, 모아둔 돈도 다 떨어졌다. 개새끼야! 결국 살고 있던 원룸에서 쫓겨나 이제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무튼 어렵게 이사를 또 마친 우리 김요한. 이사한 날에는 역시 짜장면이지. 마침 바로 옆에 중국집이 있어서 이사를 도와준 친구들이랑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 김요한은 우동, 친구 두 명은 짜장을 시켰다. 주문을 받은 아줌마가 주방에다가 소리쳤다. 웃었다. 잠시 후 우동 하나에 짜장 두 개가 바로 나왔다. 조금 있으니 손님 일곱 명이 들어왔다. 그 사람들은 우동 세 개, 짜장 네 개를 시켰다. 그러자 아줌마가 또 소리쳤다. 웃자 웃자 웃쳤다. 역시 주문한 대로 정확하게 나왔다. 김요한은 신기했다. 분명히 소통의 달인들이다. 그때 마침 20명이 넘는 단체 손님이 들어왔다. 주문도 각양각색. 짜장 셋, 우동 넷, 짬뽕 둘, 탕수육 둘 등등 다양하게 주문을 했다. 저 많은 주문을 어떻게 주방에 전달할지 정말 궁금했다. 그런데 주방을 향해서 단 다섯 마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에 김요한과 친구들은 뒤로 나다빠졌다. 아줌마가 한 말은 바로 여보, 들었지? 너? 단돈 100원이라고? 헉, 기절 초풍할 이유가. 궁금하면 들어와, 들어와. 꾸밀 얼굴도 없는 우리 김요한. 혼자 노총각으로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전생의 나라를 구했는지. 김요한을 구해줄 여자가 나타났다.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오빠로 사랑에 빠졌다. 마음씨는 천사처럼 한없이 착했지만 외모는 김요한을 닮아서
꾸밀 얼굴이 없었다. 아이쿠, 둘이 천생연분이네. 그렇게 둘은 알콩달콩 사랑을 했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주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주례 전문가를 찾아가 말했다. 저희 주례 좀 서주세요. 사례비는 충분히 드릴게요. 얼마면 될까요? 김요한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주례비는 신부가 예쁜 만큼 주세요. 그러자 김요한은 주례의 손에 단돈 100원을 쥐어주었다. 김요한을 보니 신부 또한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단돈 100원이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주례를 봐주기로 했다. 드디어 김요한의 결혼식 날.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주례는 100원밖에 안 주고 간 신부의 얼굴이 너무나 궁금했다. 그래서 면사포를 벗은 신부에게 다가가 얼굴을 보았다. 신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주례는 신랑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100원도 많네. 도로 가져가게. 아이쿠, 도인 출연. 척 보면 다 안다구. 계룡산 18년 출연. 꾸밀 얼굴도 없는 우리 김요한. 애인도 없고 옆구리만 시려우는데 거리를 방황하다가 따뜻한 커피 생각에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런데 커피숍 앞에서 웬 거지 같은 영감을 만났다. 뭐지? 노숙자인가? 밥이라도 사먹으라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주려는 순간 커피를 사들고 나오는 여자를 향해 말했다. 아가씨는 수천여군. 그 말에 아가씨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여자를 보고 또 말했다. 여러 남자 홀리고 다니는 바람둥이군. 그 말에 여자는 깜짝 놀라더니 재빠르게 사라졌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여자를 보고 또 말했다. 쯧쯧쯧, 남편 잡아먹을 관상이군. 과부 팔자여.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금세 사라졌다. 김요한은 여자들 얼굴만 보고도 척척 다 맞추는 게 너무 신기했다. 계룡산에서 돋닦은 도인인가? 잠시 후 여자가 한 명 또 나왔다. 여자를 본 노인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 독신이군. 여자는 너무 놀랐다. 혼자 사는 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신기했다. 도대체 어딜 보고 독신인 걸 알았는지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노인에게 물었다. 영감님, 도대체 어떻게 독신인 걸 알았어요? 노인의 대답에 김요한은 뒤로 나자빠졌다. 노인이 한 말은 바로 딱 봐도 못생겼잖아. 재밌게 보셨나요? 대박 재밌는 영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카톡 공유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